장무성님 네. 서울에서 이까지 대구까지 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인 스스로 본인 네. 특허 좀 소개해 주시고 뭐든 하시고 싶으시면 이야기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기 장우석입니다. 예, 장우석 사회복지사고요. 당사자면서 예, 저도 치료진으로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당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책은 저기 작년 10월 말에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주제로 책을 썼는데요. 저의 정신건강 에세이고 저의 그 재활 과정과 회복 과정, 재기의 과정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가장 여기서 뒤쪽에 보면 병상이기를 썼는데 마지막 재발이 96년도에 마지막 국립서울병원에서 마지막 입원할 때 그때 이제 일기를 쓰면서 재발 과정이 있을 때마다 제가 병원 안에서 재발도 계속했었는데 조증일 때도 막 기록을 하고 발병해서 그 다음에 또 강박을 당해서 막 일주일씩 묶여있기도 하고 그 사이마다 기록을 해서 나와가지고 2000년도 초반까지 그 재발 위기가 이렇게 파도를 타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한 5년 정도를 일기를 써가지고 재발 경고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재발이 어떻게 약해지는 그 과정들을 제가 좀 굉장히 솔직하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황당한 내용도 있고 한데 여러분도 다 같이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환청망상을 경험하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환청망상에는 그 사람의 삶이 묻어 있고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행동과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저의 뭐 살아온 얘기를 하자면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과잉 사랑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 하나에 딸 셋인데 제가 아들로서는 저 혼자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애중중지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저에 대한 기대치가 많았고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아버지 기대는 항상 더 나은 거를 계속 바라면서 높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기대를 쫓아갈 수 없다는 거를 중3 때 그런 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예. 반에서 3등을 하고 이제 전교에서도 꽤 잘 나왔는데 그때도 아버지 기대치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지 않냐 하면서 제가 부산 출생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을 때 저의 한계가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이 크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기대한 게 많기 때문에 항상 뭔가 이렇게 푸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는데 아버지 말에 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를 되게 밀착돼 있어서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제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고 어머니한테 호소를 했는데 어머니도 좀 예민하신 분이셔서 기질적으로 제가 예민함을 좀 갖고 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조금 좀 예민하신 분이고 아버지도 약간 기복이 감정 기복이 있으시면서 그 성장 환경 속에서 그런 기질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도 기분파고 어머니도 기분파고 둘 다 뭐 혈액형도 비비신데 저희 집안에 다 그런 또 흐름도 있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기분 변화를 좀 잘 겪고 감정이 좀 정서적으로 한 5명 중 1명은 되게 예민한 그 부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까다로우면서 예민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느끼고 혼자서 생각이 많고 그랬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학교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폭력을 경험했는데 제가 어떤 아이하고 싸움을 했는데 그 이제 2학년 때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형을 데리고 와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더만 또 협박을 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 두 차례 더 그런 폭력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피해 의식이 오고 망상같이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인 공포증도 생기고 혼자 있게 되면서 거의 공부 학업 성적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부를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곧잘 했는데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집중력이 안 생기고 그냥 우울증의 세 가지 요소가 뭐냐면
그 회피하고 그다음에 비활 활동을 하지 않고 생각을 반복하는 반추라는 걸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세 가지를 계속 맴도다 보니까 대인공포증이 심해지면서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혼자서 있다 보니까 계속 나만의 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활동도 안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거의 뭐 잔소리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거의 체념한 상태로 돼서 근근히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소심증 그 극복학원 이런 데를 갔어요. 그래갖고 두 달 정도를 막 극장가에서 막 얘기도 하고 나 소심증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뭐 합니다 하면서 했는데 기질을 거스리는 변화는 더 큰 스트레스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아버지가 뭐 도로공사에 포크레인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아버지가 있는 거를 그 보조 도로공사 보조 일을 하는 것을 돕는 거를 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컸어요. 저 기질상 누가 욕을 하거나 그러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막 저한테 욕을 하면서 그런 상관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고 있다가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막 새벽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기분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막 노래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나만의 생각이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기복을 타더라고요. 그러다만 이제 구석진 데 가서 책을 읽고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책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이 해석이 되는데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종교망상으로 가면서 거의 과대망상이 있으면서 내가 어떤 신적인 어떤 능력을 받은 어떤 존재 어떻게 보면 자기 해피로 가서 마지막에는 고립이 되다 보니까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망상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으니까 누가 나를 스트레스 줄 수 없고 내가 왕과 신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이제 사람들하고 마찰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세계에서 너무 집중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아버지라고 이제 마찰이 생겼어요. 아버지를 그동안 많이 미워했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랑 저녁밥을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뭐라고 또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 뭐 제대로 안 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정신이 핑 돌면서 아버지가 사탄같이 보이는 거예요. 거의 종교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아버지하고 몸싸움을 막 벌이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아버지가 유도 5단이세요. 아버지 몸도 되게 저보다 더 좋고 건강하신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랑 격돌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이제 싸웠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고 이렇게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상 속에서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저한테 듣고 이제 이렇게 달래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그쪽에서 바로 입원이 안 됐어요. 그 다음날 됐는데 제가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면서 문을 보니까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을 부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태권도를 했었는데 발차기를 해가지고 문을 부시고 막 그렇게 주변을 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놀래가서 119를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하게 됐어요. 강제 입원이 됐죠. 원치 않는 입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첫 입원을 시키면 빨리 이제 퇴원시킬 생각을 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한 달 만에 퇴원을 시킨 거예요. 저의 약을 먹고 침을 흘리고 눈에 막 초점이 안 없고 막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약 먹고 뭐 잘못됐는 것 같다 해서 바로 퇴원을 시켰는데 3일 만에 또 집안을 아수라장 내고 엄청나게 또 힘든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다시 119에 실려가고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저는 이제 병원에 가는 게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럽고 가자마자 일주일씩 묶였었어요. 그래서 강박이 되면 깨면 소리를 지르니까 와가지고 아티반 할돌 주사 놓고 그 다시 또 이제 소리를 지르면 또 이제 뭐 약을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의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정신보건법이 이제 95년도에 이제 생기면서 이제 강박 같은 시간 같은 것들이 이제 조절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제 강박하지 않도록 이제 국가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나와가지고도 이제 재활하려고 병에 속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병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분이 뜨면 나 자신이 병이 있다는 게 모르는 게 되는 병이, 병식이 없어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들어서 했는데 그걸 알기 위해서 부단히 저 자신을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교육도 없고 뭐 책도 별로, 책도 딱 한 권 있었는데 정신분열병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 딱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막 여러 번 그 읽으면서 했지만 또 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생각은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러는 와중에 어떤 상담사를 만났는데 어떤 방법을 노하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털털털 나는 나, 나를 사랑한다, 나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나를 나로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는 메시지로 그거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거를 계속하면서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결혼생활도 할 수 있고 일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훈련했어요. 생각을 끊는 생각을 했어요. 반초가 돼서 부정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털털털 이렇게 이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끊는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기 힘들 정도로 약구장용으로 오전 시간에 거의 일어나지 못했는데 어머니랑 어쩔 수 없이 이제 등산을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재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좀 재기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이번이 이제 또 재발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재수를 하고 학교 떨어지고 실연당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있어서 그때 술을 먹었는데 바로 재발을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입원이었는데 거의 1년 3개월을 마지막 입원을 했어요. 병원을 세 군데를 이동하면서 서울에까지 이사를 가게 됐어요. 아버지가 이 터가 안 좋은 것 같다고 그냥 이사를 가고 그랬는데 그 입원 마지막 병원이 국립서울병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추운 날 막 엄청 겨울에 추웠거든요. 옛날 건물이어서. 입으로 두 개 잡고 벌벌 떨면서 나중에는 이제 재활 과정에서 납병동, 23살 때 마지막 납병동까지 다니고 나서 찻집 봉사까지 하고 퇴원을 하고 그때 이제 이모부 가게에서 5년 동안 노래방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가족하고 갈등이 너무 심했는데 아버지는 떨어져서 지내고 아버지랑 제일 사이가 안 좋으니까 떨어져 지내고 어머니하고는 간간히 얘기하고 어머니가 태도를 바꿔서 가족 교육도 받고 누나들도 받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저를 이제 받아주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얘기하면 뭐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쓸데없는 옛날 생각하지 마라. 왜 엄마를 원망하느냐. 부모로 뭐가 잘못됐다 그러냐. 너부터 잘해라. 이렇게 부모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가족 교육 받고 오더만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를 믿는다 이렇게 계속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데 계속 그렇게 하니까 믿어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24살쯤 됐을 때 부모님이 이민을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아버지는 미국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는 게 가장 원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데리고 가시고 나하고 붙어 있으면 어머니마저도 굉장히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서 분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제일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불안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재발을 하면 주변에 이제 누나가 지방에 있지만 저를 진짜 케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작은 나라도 있다가 얼마 뒤에 또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챙겨야 된다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약 관리, 그 다음에 수면, 식사, 운동,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술, 담배 안 하기. 제가 그때 마지막에 술 먹고 재발했기 때문에 술, 담배를 그때 끊고 나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한 22년 정도 술, 담배를 안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꿈과 비전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망상의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종교적인 망상이었는데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망상의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망상이 없어지면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태권도를 했었는데 이제 태권도를 재밌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단 따고 4단 따고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태권도 뭐 노원구 태권도 시범단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몸을 단련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여기 상담실인데 상담을 6년 했어요. 제가 태어나는, 아, 그 앞에 얘기를 안 했는데 23살 나오자마자 정신과 의사부터 해가지고 그 상담을 하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상담이 굉장히 유익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기독교 상담도 받고 대상관계도 받고 그러는 과정에 상담을 6년 받고 이제 집단 상담도 받아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치유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를 알게 됐는데 27살 때 달리닷쿰이라는 그 노명근 목사님이 하시는 그 공동체를 알게 돼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거에 가치를 둔 공동체인데 거기를 섬기게 됐어요. 태권도 봉사도 하고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면서 이런 그런 부분이 나아졌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태권도 일을 10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를 33살 때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것도 저한테 어떤 지병을 주고 그 지병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하게 하신 거는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33살에 해서 30대 후반에 졸업을 하자마자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입원했던 2년간 동안 입원했었는데 도전하는 거가 되게 두려웠거든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아는 환자 만날까봐, 저같이 이제 그런 환자분 만날까봐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병원에 일하는데 혹시 입원 환자 딱 있으면 나 아는 사람인가? 한번 얼굴 보게 되고 근데 딱 한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 입원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두렵고 막 어떻게 내 들통이 날까봐 제가 숨기고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다행히 입원을 하지 않아서 넘어갔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오픈하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굉장히 편견이 많은 집단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고 했었는데요. 수원이나 안산 지역에서 8년 정도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이죠. 복지사를 8년을 하고 이제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고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면서 내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했죠. 그러는 와중에 이제 병원에 이제 하면 이제 그 입원을 하시잖아요. 당사자분이 입원을 하시면 그 강박을 하고 또 주사를 놓고 그 하는 와중에 남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모습은 내 모습인데 저 사람이 느끼는 것들, 환청, 망상,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회가 새로우면서 저분한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저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을까? 솔직히 강박과 격리는 최후 수단이거든요. 솔직히 약을 가지고 하는 거 약은 줘야겠지만 이렇게 손 한번 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켜서 그냥 과격한 행동을 안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병원이라는 구조적으로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묶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저도 뭐 복지사 일도 하면서 보호사 일도 돕고 하면서 저도 옷이 찢어지고 상처 나는 경우도 많았고 저한테 막 덤벼들어가지고 그러는 경우도 있었지만 남 일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걸 깨닫고 그 사람들이 또 좋아지면 일주일 사이에 조울증으로 오신 분은 일주일 사이에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건강하게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만 넘어가면 굉장히 재활해서 나아가시는 거 보면서 의미 보람도 많이 찾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회복 과정에서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가족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책을 쓰게 됐는데 가족들하고는 30살 때 제가 화해 과정이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회복 과정이 그런 거더라고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인과 그 다음에 분노와 그 타협과 우울과 수용의 과정을 저는 부모님과의 화해를 통해서 용서의 과정을 5단계로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하고도 화해하고 그리고 형제들하고 화해하고 해서 가정이 회복됐을 때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의 갈등이 없어지니까 뭔가를 집중할 수 있었고
그래서 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는데 물론 힘든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배우는 자세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뭐 직원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일단 배우는 자세로 하고 또 맞춰가려고 하니까 많은 유익한 스승들이 있었어요. 주변에도 뭐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배우면서 원장님한테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배웠던 것 같고요. 책을 쓰게 되면서 이제 내 회복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노하우들을 나만 회복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에 할 때 이제 병원 쪽에 가면 또 약간 핸디캡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저를 오픈해가지고 유익을 되는 쪽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되면서 제가 당사자였다, 환자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요즘에 활동하는데 가슴 뛰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병원보다는 재활에 가까운 지역사회 쪽으로 와서 이제 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는 바람에 지금 현 상태에 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하나는 이제 그 직장에서 8년간을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면서 주변 동료들한테 네. 본인 병이 있다는 걸 안 알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알리고 나서 그게 원래는 많이 두려웠던 일인데 네. 알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게 과연 불이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 제가 다시 병원으로 들어가는 거에는 좀 애로사항이 생겼어요. 사실은 병원 직원인데 환자는 잘 안 쓸 거라는 생각이 좀 많고요. 근데 병원으로 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사회로 왔는데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 친했던 간호사님한테 내가 병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우울증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편한 부분이 있었고 나오기 전에 원장님한테 이제 제가 책 쓴 거를 이렇게 알리고 책을 선물을 해드리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놈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은 저희 원장님은 계속 일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상관없으니까. 그랬는데 저는 이제 시기가 돼서 나왔고 근데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보니까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책을 오픈하고 내가 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강연 또 좀 부탁하는 분도 있고 제가 좀 찾아가서 제가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야겠다고 하니까 많은 긍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최근에 마인드포스트에 글을 기고하게 돼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달리다건 공동체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와서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게 있습니다. 오픈하기 전하고 네. 오픈한 이후하고 본인의 마음은 어떠세요? 이제는 입장 차이가 달라져서 제가 그냥 치료진일 때는 솔직히 입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치료진의 입장에서 많이 부각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은 안 그런데 치료진이라는 어떤 그것들 때문에 나를 완전히 오픈 못하기 때문에 입장에서 그렇게 그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가 없이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갖고 있고 그런 어떻게 하면 재활의 과정을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현금 없이 다 바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유익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인이 받은 진단은? 예, 양극성 장애 1형으로 환청망상 동반하는 조울증 1형입니다. 예. 예. 그 책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소개해 주셨는데 예. 책에 대해서 어느 출판사에서 나오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타이틀이 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고요. 제목이요. 메이드 마인드라는 그 독립출판사 서점이고요. 타이틀이 극심한 정신질환을 이겨낸 사회복지사 이야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상에 대해서, 환청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당사자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과정에서 뭐 겪었던 슬픔과 괴로움, 외로움, 그리고 일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런 재활 과정을 통해서 회복됐던 그 부분들을 적었고 취미 활동도 많이 적었습니다. 제가 취미 활동도 여러 개 했는데
취미에서도 굉장히 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가족분들도 있고, 당사자도 있고, 전문가도 네. 있잖아요. 네. 구분해서 가족들한테 네.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당사자에게, 전문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당사자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네. 가족들에게는 제가 병원에 일을 하면서 가족들이 이제 첫 입원하신 분들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번 재발해서 가족들이 거의 소원해가지고 잘 찾아오지 않고 뭐 6개월 한 번씩 그냥 간식 사주고 가는 뭐 보호자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조기 진단, 초기 진압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가족이 보여야 될 거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병식이 생기기 위해서 그 정신건강 교육이나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확실히 시켜줘야 되거든요. 저도 그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에 굉장히 주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꼭 교육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병원을 입원을 시켜야 되고 병식을 가지면 약을 먹게 됩니다. 그럼 약식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본 베이징은 깔고 가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되어야 될 것은 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거든요.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면 약을 잘 먹고 있어도 저도 재발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약을 잘 먹더라도 스트레스 관리를 그만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생활 관리를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지식이 있고 병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 지역사회하고 연결을 해서 계단을 받듯이 그 과정을 가고 그 다음에 생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가족이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 못 고치고요.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뭐 신앙이 있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들이나 딸을 맡겨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지금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질 때 가족 입장에서는 자식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회복이 된다 생각하고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병은 재발이 잦은 병이잖아요. 생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한 것 같이 약, 수면, 식사,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술, 담배 안 하기 이런 것들을 착실히 해주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감사 습관을 들여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운동을 꼭 하셔야 돼요. 약을 부작용을 감소시키고 생활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 원활하기 위해서 운동을 꼭 하시고 그다음에 뭐 종교가 있거나 뭐 그런 분은 기도를 하시고 명상을 하시고 그것도 감사의 습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교수님 하시는 것 같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 속 얘기를 하고 자기 속 얘기를 솔직하게 하면서 자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딴 데 뭐 일반 그런 모임 같은 데 가서는 그냥 보통의 그냥 정도에서 얘기하고 병을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이런 공동체에서 자기 병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성인데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든지 더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 이 다섯 가지를 잘하고면서 생활을 하면 규칙적인 생활이 되고 습관을 계속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의료진들한테 해야 되는 부분은 병원의 약물 관리 되게 중요한데 약만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회 재활적인 부분을 열어보아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굉장히 환자를 보관 위주로 하는 병원이 있거든요. 저도 병원 여러 군데 일을 해봤지만 보관 위주로 되는 병원은 정말 안 좋은 병원이에요. 그리고 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열린 병원이 있어요. 그런 병원은 안에 핸드폰도 되고 그리고 또 통신의 자유가 있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출도 자의 입원율이 거의 한 50%에서 70% 이상 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의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를 잡아두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이상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지 지역사회 연결해서 계속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재활할 수 있도록 또 가족들과의 당사자, 가족, 치료진 그리고 지역사회가 다 연결돼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옆에 네. 이제 연지 미카엘님, 장재준님 앉아 계신데 다들 우리 당사자 운동, 당사자 활동, 동료 지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우리 연지 메카일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보신 소감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연지 메카일님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마이크 아 마이크 아니 소감해도 네. 되시죠 아 저도 뭐 비슷하진 않은데 지금 저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병 어떻게 보면 의사 저도 뭐 치료 모델이라고 제가 스스로 제가 생각하는데 치료 모델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뭐 병원에 두 번 많이 병원 입원해 봤어요 두 번 해봤지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조금 당사자로서 조금 많이 공감이 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병원에 있는 분들도 이제 조금씩 나와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다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당사자들은, 단체들은 조금 우리의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다 틀어막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은 이게 계속 동그랗게 도는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아서 다시 원점에 들어갔다가 또 동굴 졸고 그래서 조금 듣고 나서 좀 많이 공감됐고 그리고 옛날에 마지막 첫 재발했을 때 기억이 좀 많이 났어요. 네. 오늘 자문성님 이야기 들으면서 특히 공감되었던 거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활동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듣고 나서 조금 더 저도 오픈했지만 좀 더 많은 오픈을 해, 많은 당사를 해서 좀 이게 정신장애 장애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으로 장애인이라는 그러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저는 그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알려져서 정신장애인들도 조금 행복한 날이 좀 되게 좀 바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신장애인도 만간에서 회복이 크셔요. 네, 쓰세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많은 당사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이제 수기를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 책이 본물처럼 많이 나와야 돼요. 각자의 경험담. 네. 반드시 마음에 두시고 이제 책을 쓰셔서 그 책을 가지고 또 대담하시고 네. 날이 오면 좋겠네요. 우리 저 장재준님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거 유튜브 영상 녹화시작하기 전에 이거도 네. 선생님하고 약간 대화를 나눴죠. 네. 뭐 저희 이거 뭐 성장 과정이나 가족 관계 이런 걸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픔을 가진 어떤 우리 당사자들도 많고 또 다른 연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수 선생님이 참 이렇게 병이 초발하고 이렇게 술을 먹고 재발하면서 또 일어섬과 동시에 다른 시대에 일어섰고 그 강한 용기, 의지 또 더 큰 의지가 뭔가 하면 커밍아웃을 해서 해를 보고 또 이익을 떠나서 이렇게 우리한테 빛을 주시고 그 빛이 발화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촛불님을 또 온 살아있을 때 아니 온 촛불이 다 함께 일어서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아까 백수님께서 촛불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이런 수기가 계속 나와서 우리 등불이 되고 촛불이 돼서 온 세상을 비춰갖고 우리 하나의 진정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분한테 이제 장성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분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의 어떤 포부 남아있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꿈 포부 이런 걸 하고 싶다. 네. 저는 뭐, 지금 뭐, 직업은 사회복지사인데, 지금 정신, 우리나라 정신 이런 의학이나 뭐, 정신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당사자나 가족들 부분들에서, 협력이 잘 안 돼서, 근데 당사자 집단에서는 너무 당사자 위주로 해서 또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의료진하고 대적 관계가 되고, 또 가족은 가족 집단끼리 또 뭉쳐서 당사자를 또 한다고는 하지만 또 가족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당사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의료진도 의료진 나름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협력 모델이 돼야 되거든요. 의료진도 같이 가면서 가족도 같이 가고 그리고 당사자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돼야지 이렇게 우리 정신, 우리나라 정신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그걸 더 나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법제정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카미라는 단체도 있고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또 그게 충실히 하면서 또 협력 구조로 가면 좋겠고요. 또 그 당사자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지만 가족의 입장도 좀 더 배려하고 그다음에 의료진에 대해서도 너무 적대적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의사들 분들도 당사자의 좀 의견을 존중해 주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함께 가면서 이렇게 협력 구조가 돼서 그 사회 문화적인 개선과 그리고 분위기가 조성돼서 당사자 분들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포부가 있다면 부산, 울산, 경남에서 조금 정신장애인들하고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 뭐 첫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만들어서 뭐 언제 생길지 모르지만 그 꿈을 가고 있고 지금 제가 또 가진 꿈은 좀 사회복사를 따서 뭐 정신 그거는 수는 안 하지만 그걸 해서 동료 지원가를 양성해서 저희가 이제 솔직히 가족이 당사자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당사자 입장은 그러니까 보통 전문가가 당사자 입장하는데 한 달 걸리지만 당사자가 이제 얘기하면 한 달 2주 그거밖에 안 걸리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그 동료 지원가 제가 부산에서 동료 지원가를 만들어가지고 조금 당사자끼리 뭉칠 수 있는 그런 조직체를 만들고 그리고 보호자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협력할 수 있는 보호자 단체랑 당사자 단체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수직 관계에서 이렇게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그런 걸 만들어서 부산뿐 아니라 이렇게 뭐 전국 조직화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신장애인 복지관을 꼭 짓고 싶다. 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장애인복지법 15조 기필코 폐지시키고 그래서 정신장애인 복지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지원과 부산 쪽에서 많이 그 교육과정 만들어서 많이 양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필조 강재준님. 제 닉네임이 용필조인데 왜 용필조겠습니까? 우리 최고의 가수입니까 가와. 하지만 그 부분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노동의 새벽이 50대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그래 그 노동 현장에 들어간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시집이 발간되고 해서 엄청난 여파를 줬어요. 저도 그래 약간의 재주 있다고 노력하고 앞으로 같이 겪어서 위로와 아픈 세포, 투쟁이라기보다도 우리 정신장애 눈물이라도 한번 닦아주세요. 손가락을 대고 무슨 마음으로 그런 우리 노동의 세력처럼 그 우리 장애인들의 당사자, 보호자, 의사 모든 걸 아울러서 한번 그런 걸 쓰고 싶어 그 의심을 내서 우리 함께 가는 우리 진취적인 우리 행진 우리는 바보다 그래 바보다 행진 한번 보자 이런 거 또 그리고 또 꿈이 있다면 대구시 지회가 있을 때 조그만 지책이라도 맡아주시면 어깨가 무겁더라도 이 한번 불살 테고, 또 제가 또, 그랬으니까, 대구 문인 집회 지혜자는 못돼요, 나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대구 자인협회 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소박한 꿈인데, 뭐 이랬지, 지금은 모르겠다만은, 막, 꿈은 꿈인데, 꿈을 꿔야지. 이러시죠? 하늘에 별을 따라. 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시집 꼭 출판하시고 예. 그리고 또 지금 대구 지역 정신장애인들 쉼터 예. 만들어서 운영하시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예. 좋은 쉼터 만들어 운영하시고 예. 그리고 뭐 수년 안에 대구 지역 정신장애인 협회 회장도 경력을 만들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해화역 3번 출구에서 한 150m 가면
이제 비어워크 3층에 달리닷쿰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노명건 목사님을 27살 때 만나서 저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된 단체인데 그 단체에서 이제 많은 정신 그 환우들과 그리고 가족들이 와서 노명근 목사님 한울 정신건강 이사시고요. 예, 그 시작하셨는데 그 단체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그 많이 회복된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가정도 갖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하시면서 생활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동료 지원이 가능한 집단이에요. 예, 거기 가서 처음 오시는 분한테는 그분들이 다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족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당사자고 와도 다 케어할 수가 있어요. 그 집단 안에서 다 소그룹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도 거기 한 19년째 그렇게 봉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굉장히 소그룹 안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정보부터 해서 모든 그런 케어, 감정 공감, 터치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터치, 그래서 그런 회복 기한이 있다는 거 달리닷쿰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달리닷쿰의 정기적인 모임 날짜가 있나요? 예. 당사자. 예. 날짜가 어떻게 되냐면요. 월요일만 빼고 나머지 날은 다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없고요. 예, 식비 한 2,000원만 있으면 되고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은 이제 동순교회와 연결돼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수요일은 여기 와서 또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산이나 서울에 있는 산을 등산을 갑니다. 단체로 가고 금요일 또 와서 또 교제 나누고 토요일 날은 또 많이 오거든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누구나 와서 자기의 문제를 털어놓고 하소연도 하고 어머니도 한풀이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당사자 단체와 가족 단체가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 연결된 단체에는 뭐 심지해 높은산 교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아름다운 교회에 있다가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 거기에서 있다고 이렇게 넘어오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미 단체가 원래 같이 쓰다가 카미는 이제 분리됐었는데 카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대화와 치유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화번호하고 위치하고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아, 전화번호는요. 전화번호는 010-8311-2612 이거 제 저기 공용폰이거든요. 글로 전화하시면 되고 8311-2612 예. 2612 예. 그리고 위치는 대학로 3번 축으로 나오면요. 서울대 입구 방면으로 해서 나갈 수 있거든요. 150m 정도 걸어가면 뭐 소방서 있고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커피숍 하나 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비어오크라는 이제 통닭집이 있는데 거기 3층 공간을 우리가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와서 쉼터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누구나 힐링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디서 예산을 받아갖고 하시나요? 우리는 자비량으로 자체내로 들어가고 있고 국가 예산을 받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독립적으로 후원금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제 공용품인데요. 지금 그쪽에서 오랫동안 섬기고 계시는 전도사님 전화번호도 있는데 다음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 카페 달리다궁 카페라고 치시면 돼요. 제가 카페직이고 예. 달리다궁 카페 예 네이버에 있습니다. 아까 위치 설명하는 거 보니까 해화역 3번 출구에 나가서 예 직진 가다 보면은 우측으로 서울대병원 후문이 있고 계속해서 직진 예 종로 5가 쪽으로 아 너무 많이 안 내려가고 150m 내려가면 그 커피숍이 있고 바로 옆에 비어워크라는 그 건물 바로 옆쪽 조금 지났어. 예, 바로 그 건물 앞에 네. 길가 쪽에 있습니다. 예. 예.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우리 장우석 네. 님과 그리고 옆에 두 분 연주 미카엘님, 장재빈님께 박수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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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분, 10분 쉬었다가 6시 반까지 할게요, 오늘. 이제 네.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6시 반에 마무리할 테니까 조금만 남아 계시고요. 자, 잠시 쉬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네.